네,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소식입니다.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. 그 결과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 수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여도영 기자입니다.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오전과 오후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.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. 장관님, 혐의 인정하십니까? 네, 혐의 인정하십니까?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에 피격된 직후 관련 군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김 전 청장은 증거를 왜곡해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도록 한 혐의입니다. 오늘 신문에서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서해 피격 사건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법원의 판단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향후 윗선 수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JTBC 여도현입니다.